청와대 굉장히 좋네요. 발랄한 호남 특보 얘기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주목받는 이 사람 바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인데요. 취임 첫날부터 역대 영부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김성환 변호사님. 네. 그 어제 보면 역대 전 이순자 여사의 모습도 나오고 다 거의 한복, 대부분 한복이었는데 네. 이 흰색 이제 스커트 투피스를 입고 나온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참 이슈가 많이 됐어요. 근데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해 보이잖아요. 어깨 쫙 펴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데요. 뭐 혹자는 그렇게 또 분석하더라고요. 경희대 성악가 출신이잖아요. 예. 성악가니까 무대에 많이 서봤다. 아. 그래서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것 같다. 뭐 이런 분석들도 그러는데요. 예. 네, 무대 체질.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. 뭐 국회 갔을 때도 취임식 때도 뭐 취임 선서식 때도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뒤를 못 쫓아갈 정도로 막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차 탈 때도 혼자서 막 돌아가가지고 경호원이 문을 안 열어주는데 차 옆으로 막 가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뭐 이번 이제 선거 때도 그렇고 지난번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호남에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정계 은퇴성 발언 그것 때문에. 호남 특보라는 뭐 별칭으로 불리면서 호남에 가서 호남민들의 어떤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이것들을 계속 해왔거든요. 근데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면은 호남에서 이번에 받은 표의 한 절반은, 그, 다 얻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뭐 우리 이제 여러 어떤 퍼스트 레이디의 그 비교가 되지만 뭐 미셸 오바마 뭐 이렇게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셸 오바마처럼 좀 자기의 본인의 어떤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남편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는 부인덕도 좀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퍼스트레이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뭐 그런 면에서는 첫 출발은 굉장히 좋게 보인다는 뭐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. 아, 성악가 출신이니까 무대 그리고 이제 발성을 목적으면서 이런 게 저런 이제 당당한 걸음걸음 새로운 분석이네요. 이 김정숙 여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전 모습 목소리가 있습니다. 들어보실까요? 진지한 거는 진지할 때만 진지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노상 언제나 진지해요. 남편이 말없이 집에서 그냥 별일 없으면은 막 재밌게 괜히 이야기를 막 했어요. 남편 진지성을 제가 보완하는 거죠. 인간적인 면에서 좀 재밌고 좀 뭔가 빈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아니 저 비지 않았어요. 뭔가 빈 것 같은 비지 않았어요. 아이고 아니 대선 후보 부인이 뭔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딱 쳐도 받아주는 거 튀겨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갖고 있다고 전 생각해서 예, 뭐 밝은 에너지가 대단한데 실제로 청와대 관저를 딱 처음 보고는 아우 굉장히 좋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 사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렸다라고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관저요. 네, 관저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가보니까 너무 좋네요라고 하면서 아마 그 이른바 김정숙 스타일로 아마 내부 인테리어를부터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. 상당히 어떤 새롭고 밝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퍼스트 레이드가 보면 조용하게 하는 내조하는 그런 스타일인 반면에 지금 김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또 새로운 어떤 전국을 바꾸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잠시만요. 저 화면 같이 집중을 해보실 거예요.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둘째 날 여러 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오전에 임명된 신임 수석들과 차담회 청와대 경내에서 했는데 저 뭐 아메리카노 거야? 라떼인가요? 들고 같이 그 자켓은 다 벗고 이렇게 수석들과 아까 SNS로 공개한 그 일정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 사진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? 예, 네. 이현정 의원님 이 모습만 네. 보면요. 대통령들이 비서진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 선배들이랑 산책하는 모습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회사 상무님하고 부장님 이렇게 모시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차 마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제 저렇게 좀 격이 없는 움직임도 뭐 그때는 뭐 거의 맞담배까지 피웠다고 할 정도로
상당히 이제 좀 격이 없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가 이제 이번에도 상당히 이어지는 것 같고 아까 네. 지금 그 처음 만날 때 모습도 보면 대통령이 왔는데 비서실장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모습은 거의 제가 본 적도 없는데 그만큼 아마 이제 격이 없고 저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지만 사실은 대통령한테 직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저렇게 막 그에서 좀 격을 두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바른 말 못 하거든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저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해야지만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언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임종석 실장이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예전에 그 임종석 실장이 제가 참 깜짝 놀란 모습이 뭐냐면 서울시 정무부 시장 할 때 그 시장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원희 시장한테 아니 시장님 그 좀 일정 좀 줄이시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바로 앞에서 밤에 좀 카톡하지 마시고 뭐 이제 그런 걸 보면 예. 아마 이제 그 임종석 실장 진짜 직원을 하는 분이군요. 그렇죠. 임종석 실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예전에 박원희 시장이 밤에 그렇게 카톡을 많이 하신대요. 그러니까 직원들한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면들을 좀 높이 사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격이 없고 뭐 스킨십, 재킷은 벗고 저렇게 커피 한 잔 하면서 신임 수석들과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아니 뭐 더 가벼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. 저런 모습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.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처음엔 저랬다. 처음엔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비서관 책상에 있으면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막 같이 막 얘기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하기가 어려워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보이는 이 모습이 그대로 임기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, 많을 것 같고요. 예. 제발 이 초심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 속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. 오늘 이 시간 저 대검 대변이니까 김순환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서 김수남 총장이 대선 끝나는 시점에 사표를 내겠다고 결심을 이미 했고 예.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조국 신임 민정수석과 좀 연결고리가 있냐 없냐를 좀 궁금했었는데 새 정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. 이런 얘기를 최 변호사님 밝히네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,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국 그 대검으로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검찰 수장이었던 그 김수남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어떤 그 결단이었는 것이지 이번 신임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가 그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된 때 사실은 본인이 그 수건을 던지겠다 이런 마음을 했었는데 대선이 코앞에 두다 보니까 대통령도 없고 법무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대선이 종결된 이 시점에 내가 이제 그만둔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어쨌든 적어도 지금에서는 그 말씀을 뭐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후문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뭐 임기를 지키지 못해서 참모진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훨씬 전부터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뭐 대선이 끝나고 직접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속보까지 좀 짚어봤는데 저희가 좀 차담회 얘기하고 김정숙 여사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. 잠시만요.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. 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좀 알려진 대로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. 그러네요. 그 수리를 하고 위원장님 3시에 네. 임식을 하고 4시에 위로 이제 총리 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아마 이제 박승춘 보훈처장은 사실은 집권 내내 여러 가지 좀 각을 많이 세웠죠. 님을 위한 행진곡의 문제라든지 등등을 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사표를 빨리 수리한 것 같고.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서 일단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와대 직제 개편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통과시키는 그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어쨌든 저희가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딱딱한 속보들이 좀 많이 쏟아져서요. 일단 알겠습니다. 그 윤영찬 신임 홍보수석의 브리핑과 그리고 김순환 검찰총의 사퇴 얘기까지 이 얘기를 좀 집중해봤습니다.